아는 것이 힘이다. 사실 우리가 알기만 알아도 힘을 받아요. 힘을 받는데 아는 데서 끝나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안다면?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실행에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 예. 저녁 식사 시간에 상담을, 그룹 상담을 하면서, 아, 참, 제가, 참 기특하다. 참 놀랍다.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느꼈는데, 여러분이 불면증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했대요. 그런데 지난달에 여기가 어떤 곳인가,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참가해야 될까 말까를 잠깐 이제 또 그거를 미리 좀 와서 한번 보시겠다고 오셔가지고 한 2박 3일로 잠깐 계시다가 가신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 그 2박 3일 동안 계신 동안에 강의를 딱 듣고 알았다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실천을 했더라고요. 자기의 뭐를 고치기 위하여? 불면증을 고치기 위하여. 아, 그렇게면 낫겠구나. 그렇게 알고만 가신 게 아니라 딱 들은 대로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잠을 잘 주무셔. 그분이 어느 분이냐? 한번 일어서 보세요. 예. 술집은 마시고, 예. 자, 여러분. 불면증이다, 우울증이다. 그러면, 그것도 결국 유전자의 문제입니다. 우울증이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우리 뇌세포에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 유전자가 꺼져서 작동을 안 하면 엔도르핀이 생산이 되지를 않아요. 않으면 기쁘지가 않죠. 그게 이제 우울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일란성 쌍둥이에서 유전자가 똑같은 유전자를 타고 났을지라도 어떤 뜻을, 어떤 생각을 마음에 선택하고 품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이냐 긍정적인 생각이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에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유전자가 꺼지고 결국 엔도르핀은 생산되지 않고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물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면역 세포의 T 세포의 유전자도 꺼져서 결국 면역력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면에 관계하는 물질은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뇌세포 안에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그게 불면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정신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문제나 이런 모든 의학적인 문제들이 결국은 유전자의 문제로부터 원인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불면증이 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예. 네.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기쁘질 않아요. 예. 네. 그러면 그 유전자가 켜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불면증이다. 이번에 불면증을 오신 분들이 꽤 여러분데요. 불면증이라 그러면 그 멜라토닌 유전자가 꺼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모든 사람이 때때로 가끔씩 불면증을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어떤 때 해요? 걱정이 많을 때야.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걱정이 되고. 네. 그러면 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네, 유전자들이 꺼져서 역시 이제 멜라토닌이 생산되지 않고 그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영적 에너지로 인하여 우리 뇌파가 지배를 받는데 그 뇌파에 따라서 어떤 유전자가 켜질 건가 꺼질 건가도 결정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뇌파가 무슨 파가 되면? 알파파가 되면 유전자들이 참 행복해져. 그리고 유전자들이 잘 활동해. 그런데 이제 베타파가 시작돼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고 네. 자꾸 이상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잡념에 사로잡혔다. 근데 그 잡념은 이상하게 내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들어오게 안 들어오게. 예, 네, 그 잡념이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난 저 잡념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잡념이 딱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 잡념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부정적인 생각일수록 그렇게 되지가 않아. 그렇죠?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러니까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싫어. 다시 말해서 나는 잡념에 사로잡히기가 뭐예요? 싫다니까요. 싫은데 또 한 15분쯤 지나서 보면 나는 여전히 잡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아, 잡념하기 싫어. 또 그런데 또 15분 후에 보면 또 뭐예요? 여전히 잡념에 또 사로잡혀 있다고. 왜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나는 알파파가 되고 싶어도 역시 베타파가 내 뇌파를 지배하고 있다. 그건 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대답 못할 질문을 할 사람이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이 뭐를 안다고 제가 강의 안 한 걸 물어보겠습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대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는 충분한 자료를 다 드리고 물어보는데 여러분이 꿀 먹은 거고 제가 좀 가만. 자, 그럼 왜 우리는 잡념에 사로잡힐까요? 네? 그렇죠.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뇌파 때문에. 뇌파가 베타파면 우리는 잡념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우리의 뇌파를 지배하는 것은 영적 에너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뇌파를 베타파로 만들어가지고 나는 아무리
잡념을 벗어나려고 그래도 계속 사로잡힌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은 계속 영적, 나쁜 영적 에너지가, 그것을 악념이다. 지난 시간대로 하면 무슨 놈들이다? 잡신놈들이다. 그래서 그 잡신들이 들어와서 잡념,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한다니까. 그런데 잡신놈들이 들어오면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잡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잡념이다. 예? 그렇죠. 이제 잘 들으세요, 지금. 지금 계속 저한테 매일매일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드릴 테니까. 왜 우리 여기 사모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시달리던 불면증으로부터 불면증을 이겼어. 예. 근데 그게 병원에 가서 뭐 약을 먹는다고 그렇게 불면증이 났냐? 아니죠. 병원에 가면 수면제밖에 더 줘요. 그렇다고 해서 수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약을 먹고 내 뇌를 그냥 마비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면 악령이 잡념을 넣어줘도 뭐예요? 내가 반응을 안 하니까 일단 좀 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밤 되면 또 먹어야 돼요. 그렇죠? 결국 자꾸 평생 수면제 먹고 산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수면제도 잘 안 들어. 그러면 또 수면제 바꿔야 되고 용량을 올려야 되고 그러면 또 부작용도 생기고 뭐 이렇게 돼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결국 불면증의 근본적, 우울증의 근본적 원인도 결국은 내가 지배할 수 없는 무슨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라? 이 영적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불 끄고 탁 들어 누우면, 불 끄고 탁 들어 누우면 자꾸 잡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잡생각이 나를 괴롭히면, 즉 잡신놈들이 나를 괴롭히면 내가 그 영적 에너지에, 우리 인간은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영적 에너지를 이길 수가,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내 힘으로는. 여러분이 잡념을 다 쫓아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가만 잘 들어서. 들으면서 생각을 해야 돼. 저번에 이제 강의는 많이 듣는데, 집에서도 많이 듣는데요. 듣는데, 이 핵심을 자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오늘 핵심을 말씀드리겠다. 아시겠니? 그러니까 핵심이 뭔가 딱 입 딱 다물고 자, 요거구나. 요거를 내가 안 해서 그렇구나. 저 사모님이 하는 거를 요거 그거를 내가 뭐예요? 안 해서 이게 진전이 없는가? 열매가 없는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아시겠죠? 제가 이 강의 시작할 때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알기만 알면 힘은 일단 나기는 나는데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결과가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많이 듣는데. 여기는 뭐예요? 결과가 안 나타났어. 단 뭐예요? 이 박 뭐 강의 한 서너 시간 들었습니까? 그렇죠? 그거 딱 듣고 오케이. 집에 가서 들은 대로 뭐에 옮겼어? 실행에 옮겼어.
그게 뭐냐? 그걸 봅시다. 자,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우리가 아, 알았다. 그래도 속이 시원해야 하네요. 그리고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래서 왜? 모를 때는 차,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항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진실을 아 그렇구나. 그 아는 것만 해도 예 우리의 마음 속에 그것이 깨달아졌다는 것만 해도 유전자는 살짝 켜져요. 한 25% 탁 켜져.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아 그렇구나. 그 알았다 단계 다음 단계는 무슨 단계예요? 알았다보다 좀 더 높은 단계. 아 나는 믿는다예요. 예 네. 믿는다 탁 되면 한 50% 정도는 켜져. 그 다음 단계가 뭐게? 기뻐하자. 그렇게 되면 내가 기뻐지는데, 그거를 내 기쁨, 이거 나는 알았고, 나는 이제 믿고, 믿기 때문에 뭐예요? 기뻐한다는 것이 실행에 옮긴다는 거예요. 예. 기뻐지면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박수를 치든지, 웃든지, 예. 어떤 행동이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이제 드디어 100% 유전자가 켜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원칙을 여러분이 철저히 이 가슴 속에 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알았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 믿는다. 그 다음에 희망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기뻐하자. 예. 네. 알았다, 믿었다, 희망이 있다 하는데 기쁘진 않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기뻐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알았다에서 25% 정도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 켜지고 믿는다에서 50% 희망이 있구나 75%. 그래서 알았다 정도 가지고는 박수가 안 나와. 그렇죠? 믿는다 가면 그제서야 뭐예요? 박수가 조금 나와. 희망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박수가 커져. 그 다음에 기뻐하자 이렇게 되면 우와 하고 함성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차원을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서 이거를 잘 해야 돼요. 그냥 알았다. 네, 박사님 아, 잘 알겠습니다. 이러고 끝나면 25%에서 맨날 왔다 갔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뉴 스타트로 성공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강의를 자꾸 듣는 거예요. 특히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제 강의가 수면제래요. 자, 보세요. 참 재밌어요. 왜 강의를 듣고 있으면 잠들을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어. 여러분, 영적 에너지를 기준으로 해서 대답하면 다 대답이 나와. 네, 아시겠죠? 왜? 지금 내가 잠이 안 온다는 것은 잡신놈들이 나를 어떻게 잠념을 막 때려 넣어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내 유전자 끌라고. 그런데 강의를 다 집중해서 듣고 있으면 잡념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온다고. 예, 네. 그러면 내가, 아, 이건 맞는 말씀이야. 아, 정말 이건 감동적이야. 이럴 때 알파파가 된단 말이에요, 뇌파가. 예. 네. 그러면 엔도르핀, 그 다음에 또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켜져요. 그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 다음에 멜라토닌 유전자가 켜지면, 멜라토닌이 생산되면 잠이 솔솔 와서 나도 모르게 뭐예요? 잠들어요. 네. 결국은 뜻의 전쟁이다. 네. 결국은 뜻의 전쟁은 뭐의 전쟁이에요? 잡신놈들이냐? 정신님이냐? 아시겠죠? 성령이냐? 악령이냐?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이냐? 진선미냐? 아니면 조건적이고, 거짓이고, 여러분, 제가 어떤 큰 실수를 하나 했다. 실수를. 미국에서 어느 분이 후원금을 보냈어요. 후원금을 한 200만 원 뭐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네? 그 미국에는 money order란 게 있습니다. 뭐 한국식으로 하면 보증 수표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증 수표 뭐 이런 거는 뭐 은행에서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데, 이건 좀 특수한 거라. 그게 이제 미국서 오면 제가 또 직접 은행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뭐 이렇게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드디어 입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파악도 확실히 하고, 그래서 은행에 가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면, 여러분, 시간이 꽤 걸려요. 그거 한 건 하는데 뭐 한 30분도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은행원들이 그거 참 좀 복잡한 모양이에요. 그걸 뭐 추심이라 그러더라고요. 추심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원고를 쓰고,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연구를 해가지고 원고를 쓰고 뭐 이러느라고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은행에 가야지, 가서 입금을 시켜야지. 하다가, 깜빡 잊어버렸어. 깜빡 잊어버렸어. 그러다가 어느 날 뭘 정리를 한다고 하다 보니, 아, 그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은행에 갔더니, 아, 이게 입금이 안 되는 거요. 세상에. 6개월이 지나면 안 된대. 여러분, 그 보낸 사람한테 미안해요, 안 해요? 너무 막 미안한 거야, 이거는. 이거, 그게 뭐예요? 저쪽에서는 뭐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집도 아닌데, 거기서 200만 원을 보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성의껏 보낸 건데 자기들이 아껴서. 여러분. 애도 셋이나 되고. 와, 제가 막 가슴이 철렁. 이게 무슨 꼴이야? 세상에 이상구 박사가. 와, 일단 그렇게 되니까요.
요거를 어떻게 변명을 할까? 변명하고 싶은 생각이 뭐예요? 하, 들어오는데, 밤에 불을 닦는데, 이렇게.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럼 잠 안 와. 왜? 멜라토닌 유전자 안 켜져. 그래서 진실, 진선미에 가면 그 유전자 켜진다고? 그러나 거짓? 이걸 어떻게, 어떻게 변명을 해? 그래서 직원 탓을 할까? 직원한테 맡겼더니 직원이 깜빵했어. 결국 그거 뭐 세우려고 하는 얘기요? 이상구 박사 체면 세우려고. 그래서, 아니, 잠이 안 오길래, 예. 네. 기도했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상구야, 네가 가르치는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뭐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도 숨기지 않고 아, 해서 편지를 보냈어. 근데 항상 그렇게 하면요, 놀라운, 그러니까 결국 솔직하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구합니다. 하고 편지를.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쪽 상대방에게도 무슨 영이 작동할 수 있어요. 성령이죠. 내가 성령을 받아서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쪽에도 뭐예요? 성령이 아. 박사님에게서 받은 그 도움도 많고 그래서 감사한데, 네, 그래서 괜찮다고. 박사님 어련히 그 글 쓰시는데, 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요, 제가 거짓말로 편지 보냈답시다. 악령의 잡신놈들. 그러면 그거 보내놓고도 내 마음 편하게 안 편하게 그런 게 쌓이면은 내 속에 계속 잡신놈들이 쌓여.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 맨날 잡념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되게. 그리고 제가 그 잡신놈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적당히 탁 내 체면은 살리고 그 못된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그랬다 이러면요 받는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게 속을 수도 있는데요 받는 쪽에서 혹시 이게 거짓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도록 누가 작용을 해? 당연히 작용합니다. 그래서 살짝 의심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개운하지가 않아. 그 잡념이란 건 개운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운해야만 잠도 와야 하나요? 잠이 와요. 뭔가 숨겨야 되고 뭔가 꾸며야 되고 그렇게 되면 복잡해져. 그래서 우리가 이 복잡하게 살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은 영적 에너지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항상 예, 항상 내가 어떻게 했다고 해서 거짓말했다고 상대방이 완전히 속는 것도 뭐예요? 아니야.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건 좀 기미가 이상한데. 이게 다 영적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 악령이 와서 이거는 100% 정직한 말이 아니야. 이거 다 알려준다고. 그거 이제 그런 게 제일 확실하게 잘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면 남편이 바람 필 때입니다. 증거는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도 뭐예요? 없는데 마누라 알게 모르게 알아요. 남자들은 바보가 돼서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여자들은 하여튼 냄새를 맡아. 그렇죠? 그게 무슨 냄새 맡게? 남편은 자꾸 거짓말로 둘러대는데 객관적으로 확실한 증거는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뭐예요? 네. 그렇게 낌새를 채면 이 악령이 증거를 줘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헤어지게 만들고 그 이 악령들의 놀이개감이 돼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돼서 살자 이 말입니다. 네. 정직하게 살자. 정말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자. 그래야만 우리가 그 악령들의 놀이개감으로 당하지를 뭐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들이 다 꺼져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고 이 잡념에 시달리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불면증이 되고 이것들이 다 이 잡신들의 장난에 우리가 말려들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도 꾸미지 않고 뭐예요?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탁 해서 편지를 탁 보내고 났더니 마음이 뭐예요? 후련하고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상대방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뭐예요? 역사하셔서 충분히 사랑으로 이해하도록 긍정적으로 해석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나니까 자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박사님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면 잘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물어가지고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심지어 불면증까지도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잠을 못 자가지고 혼이 난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우리 친할아버님이 울산에서 상당히 부자였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셔버리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차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자, 상속을 주는데, 예. 그 당시는 법적으로 누구한테 주게 돼 있어? 장남한테. 장남하고 장손이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차남이고, 나는 차남의 아들. 그, 국물, 하나도 국물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다 우리 큰아버님한테로, 그리고 우리 사촌형 다 갔어. 뭐, 그때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님이 저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도 뭐, 우리가 상속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 할아버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이제, 뭐, 상당한 상속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큰 집에서는. 자, 근데, 저는 이제 뭐 전혀 상속 안 받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미국 가 있는데, 울산 시청에서 두툼한 봉투가 우편으로 온 거야. 그래서 그걸 열어보니까, 세상에, 울산에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있는 거야. 오. 그래서 열어보니까, 울산시에서 그 땅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게 수용 가격이 그때 돈으로, 여러분, 그때가 제가 1975년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전이야 벌써? 네? 네? 45년 전이요. 네. 그때 울산시에서 나한테 보상하겠다는 금액이 5억이었어. 그 요새 돈을 하면 뭐예요? 요새 돈은 한 100억 정도 되겠죠. 네. 뭐 적게 잡아도 50억은 되겠죠. 와, 대박! 그래서 저는 꿈에 부풀렸어. 와, 이거 뭐, 이 정도면 뭐, 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미국서 그 의사 생활 한다고 워낙 바빠가지고, 한국에 나올 수가 없고, 병원을 비울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가장 친한 그 술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가 미스터 군데,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부탁을 했어. 아, 이 친구 문제 없대.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인감이라는 게 뭔지도 모른대요. 의과대학 졸업하고 군대 가서 군의관 생활 3년 끝나고 바로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한국에서 뭐 사회생활 같은 건 해본 일이 없어요. 인감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으니까. 아시겠죠? 그 뭐 인감 도장이 있고 뭐 증명이 있고 무슨 소리인지 전 전혀 몰라. 하여튼 이 친구가 도장 파가지고 미국에 보내고, 그래가지고 뭐, 찍으라 그러면 찍고, 막. 이래가지고 완전히 일임을 해버린 거예요. 그 제가 요즘 생각해보니까 인감 도장을 만들어 와가지고 뭐, 만들어 보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래가지고 막 인감 증명도 제가 다, 뭣도 모르고 다 뭐예요? 다 해줘버린 것 같아. 아, 근데 돈이 안 오는 거라. 나중에 보니까 이 자식 다 해먹었어. 다 해먹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 친구가 그 거에게 돈을 가지고 처음에는 돈을 떼먹을 생각이 없었어. 이 거액을 가지고 자기가
도박을 하면 돈을 좀 딸 것 같아가지고 그거 하다가 옥을 홀랑당 다 날려버린 거예요. 열 받아 안 받아? 응? 제일 분한 게 뭐예요? 배신이야. 내가 그렇게 신뢰를 하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날라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돈 가지고 여러 가지 할 꿈을 많이 꿨는데 그 꿈이 전부 날라갔다는 거. 열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막 증오심과 분노에다가 예. 유전자 다 꺼지는 거예요. 밥맛도 없어지고 예. 잠도 안 오고 예. 이제는 기쁘지도 않고 와 이제 그런 걸 화병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예. 그 화병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단 말, 정말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응. 아, 밤에 불 끄고 눈 잠이 안 와. 잠은 안 오고 뭐예요? 눈앞에 돈 5억이 왔다. 응. 그 다음에 그 자식 얼굴이 도와다 갔다.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초점이 달라요. 자, 그래가지고, 그 친구 얼굴 나타나고, 돈 나타나면, 막 가슴이 뛰고, 막 열 받고, 막, 주먹이 불끈불끈 쥐고 뭐 금방 가서 막 죽이고 싶기도 하고 막 예. 이게 이제 악령이 악한 생각을 꽉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자, 내 유전자 다 꺼진다 이런 거 다 알게 모르게 다 알아요. 안다고 해서 유전자 안 꺼지는 거는 아니라고. 안다는 것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다고 해서 유전자 안 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유전자 켜지느냐? 그거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결과가 나타나. 그 다음에 제가 죽겠는 게 뭐냐고 하면, 이제 잠 안 오는 것도 죽겠지만, 제일 문제가, 막 혈압이 막 오르는 것 같아요. 뭐 혈압은 뭐 재보나 안 재보나 뭐 높겠죠. 근데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는 거예요. 입안이 그냥 말라. 그래, 이제, 화장실에 가서 또 물 마시고, 또 이제 자려고 누워 있으면 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또 오줌이 마려. 그럼 가서 또 오줌 누고, 또 돌아서 또 누워 가서 자려고 하면 또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러면 또 가서 물 마시고, 또 누워 있으면 오줌 마렵고, 이게 지옥이야 지옥. 이래 가지고 밤을 새우다가는 사람 잡겠더라고. 네. 여기에 내가 뭐요? 이거를 그러니까 악령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나를.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악령과 싸워야 된다니까. 지금 그 자식한테 돈 받을 수도 없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해하고 용서할 수밖에 없어. 그것만이 살 길이요. 그렇잖아요? 돈 다 날라갔는데 라스베가스에서. 그 자식도 거지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복권 탄 사람들이 나중에 뭐예요? 거지 되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돈 없이 살다가 돈이 왕창 생기면 정신이 없어져. 그래서 온갖 안 해야 될 일도 막 하는 거예요. 씌어버려. 뭐에? 뭐에 씌어버려요? 그 악령을 동기신이라고 그래요. 동기신이요. 네. 그래요. 정신 나가는 거예요. 정신 나간다는 말은 뭐가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잡신이 지배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 저 자식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저. 그건 뭐예요? 완전히 잡신들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옆에서 봐도 그걸 알 수 있어요. 이야, 그래서 유전자를 지금부터 어떻게 켜려면 이 잡신을 어떻게 거부해야 돼요. 그러면 내 힘으로는 거부 안 됩니다. 왜? 인간이란 것은 영적 에너지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 나는 거부할 수 있어. 근데 거부를 생각만으로 거부해봐야 그것도 효과 없어. 거부를 한다면 그 거부가 어디에 나타나야 돼? 행동에 나타나야 돼. 네. 아시겠죠? 그 왜 행동에 나타나야 돼? 행동으로 나타나야 이 정신님하고 잡신놈 하고 사이에서 결정이 날 수 있어요. 왜? 왜? 내가 행동을 안 하면 잡신놈들 쪽에서는 정신님한테 뭐라고 항의할 수 있어요? 정신님이 나를 도와주면. 선택 안 했다 이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말 돼요? 안 돼요? 내가 선택하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선택했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죠. 그래서 잡신이 나를 공격하고 지금 잠 못 자게 하고 지금 입이 마르게 하고 혈압이 오르게 하고 혈당을 오르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 지금. 이거를 나를 보호해서 잡신을 물리치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성령, 하나님의 영, 정신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정신체리란 말이에요. 정신체리.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옮겨. 네. 자.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제일 첫 단계는 뭐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효과 없어. 왜 효과 없을까? 효과 없을 게 뻔해요. 용서하기 싫으면서 용서하게 도와달라고 그래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와주기가 어렵죠. 그러나 잠은 자야 되겠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하, 내 기도, 이 기도는 진짜 정직한 기도가 아니구나. 기도가 효과가 없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좋다. 아, 밤새도록 내가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이왕 밤새울 거, 이 잡신에 시달리면서 밤새우는 것보다 뭐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밤새우는 게 낫지. 자, 딱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제가 그때 찬송 중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해군에 제가 군의관으로 복무를 했는데 그 배 타고 나가서 바다에서 보름달이 뜬 밤에 그 갑판 위에 나가서 바다를 보면 황홀해요. 응? 그 달빛이 뭐예요? 그 바다, 그 바짝바짝바짝바짝 하면서 그때는 제가 해군 군의관 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가는 길은 이렇게 생겼을 거다. 정말 아름답다. 아무도 없는 그 넓은 바다에 그래서 제가 그 상상을 하면서 그때 해군 군의관 생활할 때 그 달빛에 어린 길을 상상을 하면서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지금부터 아름다운 것만 상상하자. 그러면서 제가 하늘 가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지. 탁 불렀지. 아주 그냥 내 온 정성을 다해서 아, 그 노래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르고 한번 부르고 나니까 기분이 뭐예요? 좋아져. 두 번 부르고 나니까 또 더 좋아져. 그래가지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부르고 이제 또 부르면 여덟 번째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눈이 딱 떠졌는데 아침이야. 와, 하나님이 뭐를 보내신 거요? 생기를 보내서 내 꺼져버렸던 멜라토닌 유전자를 탁 켜준 거예요. 와, 그때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실생활에서 이런 체험, 이런 체험을 영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네. 드디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정신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런 체험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왜? 내가 맛을 봤으니까. 그래서 그날 기분이 좋아. 잠도 아주 깊이 잘 잔 것 같아. 그날은 기분 좋게 하루 종일 강의도 잘 하고 밥도 잘 먹고 상담도 잘 하고. 그런데 이제 일 다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샤워하고 이제 누워서 불 탁 껐는데 또 이 자식 얼굴이 또 나타나. 네. 또 오기 또 왔다 갔다. 한 번은 한국 돈으로 나타나고 두 번은 달러로 나타나고 또 어쩌니 하고 꽃 같은 거예요. 막 열받고. 네.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뭐예요? 또 노래 불렀어. 그 하늘 가는 내가 해군에서 그 군함 갑판 위에서 봤던 그 천국 가는 길.
그래가지고 한번 부르고 두번 부르고 이제 한 번만 더 부르면 다음 부르면 이제 일곱 번째다 하는데 눈이 번쩍 떠졌어. 한번 줄었어.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제가 5일을 5밤을 그렇게 잤어요. 5밤을 딱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어떤 생각이 번쩍하고 들어오냐면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야. 무슨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너 상고야. 너옥다 받은 거야. 어떻게 옥 받은 거요? 응? 하룻밤 잔거 1억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응? 자, 이렇게 같이 하죠. 맞다 싶어. 돈 1억 주고, 내가 어떻게 이런 영적 체험을 해볼 수 있을까? 안 되죠, 그렇죠? 10억 줘도 안 돼. 100억 줘도 안 돼. 그 지난 5밤을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잤다는 것은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체험이다.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1억으로 치자. 하룻밤. 그러니까 5밤이니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옥 다 받은구나. 마찬가지야. 제가 뭐라 그럴게?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제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 그 미스터 구도 내돈 5억 때문에 거지가 돼버리지, 자식도. 내돈 날리고 나중에 분하니까 뭐예요? 집까지 팔아가지고 다 날려버렸어. 미스터 구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미스터구가 미웠는데 미스터구 생각하면 유전자가 팍다 꺼져버렸는데 지금은 미스터구 얘기하면서 내가 유전자 꺼지게 안 꺼지게 또 켜집니다. 왜? 미스터구 때문에 그 자식이 돈안 떼먹었더라면 이런 놀라운 경험을 내가 할 수가 없었다. 그 귀한 경험을 했다. 이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듣고도 안 해요. 안 해. 실행에 옮기질 않아. 노래 부르라 해도 뭐예요? 안 불러. 여러분, 노래할 게 없으면요. 여러분, 여기서 싫도록 배운 거 있잖아. 걱정을 모두. 이거 하면 돼. 예. 네.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은 즉시 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날 밤부터 뭐요? 걱정을 모두 보세요. 응, 저만 오면 하고, 그 다음에, 왜 요즘 있잖아요. 유튜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잠들 수 있도록 조용한 음악이 나오면서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도 나오고, 그렇죠. 그것도 틀어놓고, 그러니까 진선미, 아름다운 음악. 그거 배운 대로 가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했어. 아시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안 하는 거야. 그렇다 카더라 이상구 박사님이. 그말 맞다. 나는 믿는다.
그래놓고는 안 하는 거예요. 맞아. 왜 안 하게?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게? 쑥스럽다는 거예요. 쑥스럽다. 쑥스럽다. 여러분 한밤중에 뭐 걱정을 이거 하면요. 여러분 이제 좋다. 내가 오늘 강의 들었으니까 해봐야지 나도. 그런데 막상 이제 상황이 됐어. 그래서 일어나서 하려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걸 해야 내가 이기는데. 이거 안 하니까 결과가 없어. 이거를 탁 행동으로 옮기면 결과가 금방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 뉴스타트에 오셔서 우울증, 불면증 나으신 분들 참 많아요. 정말 형편없는 불면증. 그러니까 이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경계선을 넘질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우리 이쁜 아가씨 하나 왔죠 오늘? 내일 아침에 아마 여러분께 이제 간증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한 여러분의 선배 이런 영적 경험. 그래서 사람이 막 확 바뀌었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안 할까 안 할까? 일어나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려면. 그걸 이제 걱정을 하면 뭐 그다음부터 못 해요. 왜 못 하는 줄 알아요? 걱정을 모두 이렇게 하면 어떤 놈이 여러분 보고 뭐라 그러게? 그래. 그 놈이 누구게? 나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인데 이 속에는 두 나가 있다. 뉴 스타트 해가지고 꼭 승리하고 싶은 나가 있지요? 그러나 그 승리를 못하게 하는 나가 있다고. 꼭 승리하고 싶은 나로 만들어준 것은 그건 성령이에요. 그러나 뉴스타트에서 승리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나가 있어. 그 나가 나를 비웃어요. 그래요. 웃기고 있다. 그 나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저하고 참 친했던 친구가 미국에 놀러 왔는데 이 자식 담배를 자꾸 피우는 거. 그래서 담배가 나쁘다고 폐암 걸린다. 가능하면 끊어라. 제가 잔소리를 했더니 이 친구가 담배를 한 모금 팍 했더니 제 얼굴에다가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너는 이 담배만 모르지. 내보고 담배 끊어라 그러지 마. 나는 이 담배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제가 근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포기했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담배 다 피웠어. 나중에 꽁초를 재떨이에 이렇게 탁 눌러서 끄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혼잣말로 끊기는 꺼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인데 끊고 싶은 나도 있고 담배 없으면 뭐예요? 못 산다는 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나가 항상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나가 진짜 나요?
어떤 나가? 어떤 나가 하나님이 넣어줬나요? 맨날 끊어야 되겠다는 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 싶은 분이요? 생명을 주시고 싶은 분. 생명이란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보고 자기 참 자기를 생각해 주는 친구한테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어대면서 잔소리 이제 그만해. 나는 담배 안 끊을 거야. 그럴 때 누가 마음이 아픈 거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거지. 그러면 꽁초를 끌 때 하나님이 여기 아주 작은 소리로 그래도 끊기는 끊어야지. 그러면 이 친구가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면서 끊기는 끊어야 될 텐데. 그리고 또 다음 순간에는 뭐요? 또 피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 그래서 누가 진짜 나요? 끊고 싶은 나. 하나님이 하는 그 음성을 듣는 나. 가짜 나는 뭐예요? 너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담배 맛보다 더 좋은 맛이 어디 있냐? 그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그게 악령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악령의 소리를 거부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기도로 거부할 수도 있지만은 안 되면 어디까지 가라? 네, 노래라도 부르면서 거부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래를 그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악령은 결국 내가 행동에까지는 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동하려고 그러면 내가 노래를 부르려고 그러면 노래 불러도 그냥 걱정하지 말고 딱 일어나서 뭐요? 폼을 딱 잡고 걱정을 모두 벗어 여기서 하던 그 신나게 하면 양령이 뭐라 그래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시끄러시끼야 그래야 돼. 닥쳐. 아시겠죠? 거기서 굴복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그거 옛날에 많이 했어요. 예. 네. 그렇게 했으니까 다 이기고 살아간대.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암 걱정이 자꾸 되거든. 예. 네? 금방 일어나서 뭐요? 걱정을 모두 벌써. 예. 네. 네. 하시라. 네. 그래서 그래도 안 되면 또 무슨 연습도 해야 돼? 또 웃는 연습도 하고 행동으로 나는 부정적이 되지 뭐요? 않겠다. 나는 너를 거부한다. 나는 너에게 사로잡히기 뭐요? 싫다. 그걸 확실하게 선택을 하면 짜잔 하고 여러분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잘 살피세요. 요즘은 강의를 듣는데 그렇게 감동이 강렬하게 오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지금 악령이 살짝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왜 이럴까? 그러지 말고 그때부터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좀 더 제가 좀 더 확실하게. 그래서 이게 특히 뉴스타트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내가 이때까지 살던 동안 그런 이런 생각에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면 그때부터 악령은 뭐요? 막 강력하게 방해를. 그 자꾸 잡생각들이 들기 시작하고 자꾸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서 이 산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대충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아하 조금 산만하다 뭐 이제 다 볼 수 있으니 아시겠죠?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잘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예! 이거 하는 놈은 악령인데 나를 뭐스럽게 만들어 쑥스럽게 만들어서 악령은 우리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쑥스럽게. 그래서 뉴스타트에 성공하려면요 쑥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 쑥과 싸워서 이기려면 약간은 주책을 떨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때 보통 주책은 술 먹고 온갖 쉬운 말로 지랄을 하는 건데 네. 뉴스타트 주책은 그 술 먹고 하는 그런 지랄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지는 주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감하게 그러니까 내 쑥쑥에 진다는 것은 사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자존심이란 게 사실 웃기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그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갈 거야.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뭐요? 않을지라도 나는 생명으로 향하여 매진할 거야.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정말 기쁘게 동행하실 것이고 왜 여러분이 정말 원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쑥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쑥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빌라에 불이 났어. 5층짜리 빌라에 불이 났는데 4층에 아가씨가 살고 있는데 이 아가씨가 이제 그물 치고 이제 뛰어내릴 준비를 다 하고 다 뛰어내리세요. 다 뛰어내렸어. 그런데 한 아가씨가 안 뛰어내린 거라. 그래서 왜 안 뛰어내냐고 이제 핸드폰을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반주바람이라서 못 뛴대. 쑥스럽대. 사람들은요 쑥 때문에 죽기도 해요. 안 쑥스러우려고 그만큼 그 알량한 자존심에다가 생명을 걸어. 지금 안 때려놓으면 죽어. 큰일 났어요 이거. 뭐라 그래야 될까? 그때 그 아가씨를 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소방관 아저씨한테 영감을 준 거예요. 그 소방관에서 그 영감 받아서 그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전화했습니다. 아가씨 지금 안 뛰어내리면 반츠도 탑니다. 그러지. 아가씨가 이 말 들어보니까 뭐예요? 맞아 안 맞아? 반쯔까지. 그래서 아가씨가 뭐예요? 반쯔 타면 안 돼. 그래서 살았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쑥한테 지면 죽는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쑥을 과감하게 여러분 극복하시고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